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설계하는 설계꾼입니다. 오늘의 설계, 여러분이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을 가다 보면 건물의 위쪽을 봤을 때 건물이 막 이렇게 위쪽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영상 계속 시청해주세요.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니꺼 내꺼 구분을 하듯 땅에도 니 땅 내 땅 구분을 하기 위해서 대지 경계선이라는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내 땅의 대지 경계선 안에서 나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햇빛을 받는 건데요. 햇빛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쾌적함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땅에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나의 남쪽 땅에 있는 누군가가 건물을 높게 지어서 해를 막아버린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죠. 주거지역 안에서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일정 범위 안에서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 건물의 일부를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주거지역 안에서 건물과 땅이 붙어있는 부분에서 9m까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5m만 띄워서 건축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9m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라 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1층의 충고를 3m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9m 이내인 부분은 3층까지가 적용이 되겠죠? 즉 3층 이하인 건물은 일조권 사선 제한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 안에 있는 3층이 넘어가는 건물들에 대해서 보통 이런 사선 제한이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폐지된 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일조권 사선 제한과 똑같이 도로와 인접한 건물이라면 이런 사선 제한을 하도록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도시 계획에 있어서 이런 대각선의 건물이 많으면 미관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도로 사선 제한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일조권 사선 제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조권 사선 제한은 정북 방향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를 때 주변에 이런 대각선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대각선의 방향에 바라보는 쪽이 북쪽이겠죠? 이런 식으로 역으로 유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은 주거지역 안에서 건물이 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려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